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적어도 12여 차례 이렇게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도 만나주시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만나주셨는데 가장 먼저 만나주신 분이 누군가, 이건 참 흥미롭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주셨는가? 그것은 제자들도 아니고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는 사람 숫자에도 놓지 않았던 여인이었고 또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 귀신 들렸던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귀신 들린 그의 인생이 얼마나 또 조롱받는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좀 이렇게 표현해서 행실이 옳지 않은 여인이다. 그것은 뭐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는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도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먼저 만나주신 것이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또 다른 마리아들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마치 혼자 온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이렇게 달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향품은 시신에 바르기 위한 것이죠. 이제 시신에 발라서 또 향기도 있고 또 방부제의 역할도 하고 또 자신의 정성을 뭔가 좀 이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이 갈 때 늘 근심하며 이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근심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동굴은 그 돌문으로 막아놨습니다. 우리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돌문으로 사람이 여인의 힘으로 열 수 없는 큰 돌문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가면서 근심합니다. 아, 돌문을 누가 열어주리요? 우리는 열 수가 없는데 누가 좀 어떤 장정이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죠. 그 새벽에 행인이 있을 턱이 없고 누가 그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더구나 군병들이 지킬 것이 뻔한데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믿음은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돌문을 열어놨으니 와라, 이제 와라, 이 소식 듣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죠. 이 여인은 향품을 들고 돌문을 열지도 못하는 힘이 없지만 믿음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뛰어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돌문도 열려 있고 시신도 사라졌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누가 몰래 와서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딴 곳으로 옮겼던지 또 어디다가 버렸던지 마음이 아주 덜컥 내려앉는 절망이 왔을 겁니다. 과연 누가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주변을 막 샅샅이 뒤졌을 겁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이제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또 샅샅이 주변을 다 뒤졌을 겁니다. 그런데 빈 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랬을까? 왜 이러니 생겼을까? 하면서 다 두려워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덤가를 계속 서성이면서 누군가 이 소식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줄 기대하고 발을 동동 걸으면서 그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질문하죠. 천사인지 당연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질문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역시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여러분, 오늘 질문해 보니까 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한 질문과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천사들이 한 질문은 여자여 왜 웁니까? 우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 우냐? 여러분, 인생에는 우는 이유가
몇 가지나 될것 같아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배고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살기 힘들어서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내일에 희망이 없어서 울고, 몸이 아파서 울고, 직장에 떨어져서 울고, 정말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서, 예,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저도 울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울 일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천사가 물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자여, 인생이 참 힘들지? 너 귀신 들려가지고 그 고생한 인생도 있었고, 너는 한이 많은 인생이야. 그래서 참 울만해.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 찾으러 왔는데 시신도 없어졌으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가 많을까? 그래, 한탄할 만하지. 마치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마리아의 울음의 이유를 아셨다는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내 울음은 누구를 찾는 것 때문에 울고 있구나. 정확하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 자신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는구나. 이 여인의 이런 이타적인 삶의 태도를 주님은 보셨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우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여인이 한 대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두 질문에 대해서 똑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님이 안 계셔서 웁니다. 만약 당신이 내 주님을 옮겨갔으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서 주님을 다시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시신이에요, 시신.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만 해도 같은 땅으로 잡아서 십자가형에 처해질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적은 소녀 앞에서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증명하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서슬퍼런 상황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도 아니고 돌아가신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주님이 아 고맙구나 하고 이 위로의 말도 들을 수 없는 돌아가신 주님이고, 시신도 사라져버린 그 주님, 아,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는, 남겨주시 없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신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먼저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증거들이, 믿음 없는 행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돌문이 열렸을 때, 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닐까라고 한 번쯤 생각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 혹시 살아계신 게 아닐까? 아니, 그 새벽에 좀 평범하지 못한 비범한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천사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않겠어요?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라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든 마리아든 믿음 없기는 매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역시 이성과 감성과 지성 이런 것들의 경험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눈 감으면 믿음이 생기고 눈 뜨면 믿음이 사라진다. 눈 감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눈 뜨면 현실이 보여줘서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눈 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인은 눈을 떠서 분명히 주님이 돌아가신 걸 봤기 때문에 주님은 돌아가셨다고 완전히 판단해버리고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오늘 이 여인과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책망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큰 경고의 말씀이 되고 울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인데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서 너가 울고 있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빈 무덤 앞에서 많이 울며 삽니다. 주님, 내일 어떻게 살아요? 먹을 것 어떻게 해요?
내일 우리 직장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투명하고 두렵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 텐데,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데, 또 전쟁의 위험과 공포가 있는데, 우리 자식이 이번에 참 직장도 못 들어갔는데, 많은 울음의 이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울음의 이유들이 뭐냐?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조문하러 왔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 주님을 믿는다면 그 부활 주님은 2000년 전에 그 무덤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미 살아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것을 내가 갖는 사람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눈물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사랑하시는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슬픔의 현장, 눈물의 현장에서 그분을 찾지 말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눈물을 지금 보시고 내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그분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뭔가 답을 듣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조금 전에라도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한 번만 났더라면, 무덤 문이 비어있고 열려있고 무덤이 비어있을 때 혹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났어야 하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오늘 이 말씀도 부활의 말씀이 우리 선포됐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눈물의 현장에서 생각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생각할 것은, 제가 오늘 칸타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빨리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도 사실 뭐 핵심은 마찬가지니까 짧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믿음 얻기는 매 한 가지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주님을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부활의 주님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어떤 집사님은 예수님 만났다 그래요, 어떤 집사님 하나님 만났다,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라고, 어떤 집사님 기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데, 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님이란 사람 만나봤냐? 글쎄, 갑자기 혼란해지고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깜깜한 데 들어간 것처럼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안은 늘 깜깜한 거예요. 무덤 안은 늘 깜깜해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덤에 있어요.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그리워서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설거지하다가 먼저 간 신랑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정리하고 막 시내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무덤까지 5시간, 6시간 걸려 갔어요. 가서 신랑 만납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만납니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무덤 끌어안고 울다가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죽은 자를 무덤 가운데서 우리가 넋두리하다 오는 신앙이 아니라, 무덤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떠나갔지만 십자가 밑 밑에 피 떨어지는 그곳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른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누구보다 먼저 달려온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잠시 왔다가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머리 긁으며 다 집에 들어가 자던 잠 맞아자자 하고 집에 갔는데 마리아는 발을 동동 구르며 떠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시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부활의 주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처럼 정말 저는 한편 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음성 한 번도 못 듣고 주님 살아계신 거 한 번도 경험 안 하고 평생 신앙생활한 사람이 더 믿음 있는 사람 같기도 해요. 어떨 때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 몸부림 한번 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 도마는 내가 다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믿었지만 나는 못 믿겠어. 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 손가락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이 정도 확실한 이성적 도전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사모하는 마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실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실까? 정말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실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사모한다면 주님은 보여주실 것이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찬양대도 찬양할 때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이 우리와 예배당 가운데 편만하게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찬양의 확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가 저렇게 앉아있잖아요. 저도 오늘 좋은 자리 찾아서 뒤에서 앉아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 같지만 마치 주님이 여기 앉아계신 것처럼 그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그 찬양이 감격 있고 능력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실 때 두려울 것이 없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자입니까? 얼마나 주님 만나기를 사모한 사람입니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덤 속에, 책 속에, 이야기 속에 갇힌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